5명, 6명, 7명.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늘어나고 있어요. 늘어납니다. 34명. 예! 뭔가 하나도 안 멋있었어. 정말. 됐다. 보기 힘들었어. 네. 예, 다들 인사드릴까요? 야. 자, 하나, 둘, 세바. 안녕하세요, 스트레이키즈입니다. 예. 안녕. 예. 오늘은 저희가 오늘 무슨 컨셉이죠? 오늘은 아무 말 제목을 보아하니 이엔쌤과 함께하는 모시 선생님이요. 다 자리 앉으세요. 똑바로 앉으세요. 앉아있어요. 아 그렇군요. 네 오늘은. 오늘 아무 말 대잔치를 배워볼까 합니다. 좋아요. 해주시죠. 아무 말. 아무 말. 네 아무 말. 아무 말. 아무 말 대잔치. 아무 말. 왕이 넘어지면 킹콩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 한 명씩 들어볼까요? 좋아요. 슝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저희는 오늘 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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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필릭스가 되게 오랜만이겠다. 그지? 필릭스 인사. 필릭스 너 되게 오랜만 아니야? 우리 라이브? 아니. 우리 저번에 같이 하자. 그거 말고 막 개인으로 약간 따로따로 유닛별로 하는. 개인. 오랜만이지. 아 정말 오랜만이다. 예. 정말 오랜만이다. 정말 오랜만이다. 다음. 예.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가만히 끝나?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, 여러분? 귀여워요. 아, 네. 그리고 바로 어제 뭐가 떴죠, 우리? 예. 뭐가 떴습니다. 뭐가 바로 떴어요? 저희 이제 두 번째 앨범 쇼케이스 8월 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. 예. Unveil. Yeah. 두 번째 Unveil. Unveil. Yes. Yeah. 얘는 기분이 어때? 아 너무 그때 그 쇼케이스의 감정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때 Unveil. 네. 아 그때 생각나서 좀 흥분되네요.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또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준비한 걸 또 멋있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, 여러분. Yeah. 네,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. 네. 오랜만에 쇼케이스를 하니까 정말 와 그냥 팬들이랑 그냥 즐겁게 노는 게 너무 좋아. 다 우리 팬들이 야야야 그 미치게 춤추고 와 그치 노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신곡 발표도 되게 떨려요. 맞아요. 재밌을 것 같아. 맞아요. 역시 컴백도 처음이잖아. 우리 데뷔도 처음이고 지금 컴백도 처음 해보고. 맞네, 맞네. 아, 첫 컴백이네. 나 가끔 첫 컴백. 나 가끔 아 우리 데뷔 언제 하더라? 맨날 이런다니까. 컴백이라는 게 되게 어색해. 아 맞아. 컴백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색해. 맞아. 컴백. 그러니까 데뷔. 하도 우리 8월달 작년 8월달부터 데뷔 걸었잖아. 맞아. 몇 달 동안. 그래서 앞으로도 데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데뷔. 아 여러분 컴백이에요. 컴백. 여기는 어디게요? 어디게요? 바로 여기는 신사옥 보컬룸이에요. 예! 보컬룸이에요. 되게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. 아, 정말 예뻐요. 네. 이 배경 그리고 조명도 이거 조절할 수 있어요. 잠시만요. 이 조명 여기서 끄고 그러면 반대. 이걸 끼고 이렇게 조명하면 이렇게 밝기도 이렇게 돼요. 와! 예! 오! 되게 진짜? 아늑해졌어. 맞아. 가끔씩 혼자 이렇게 노래 부르고 분위기가? 연습할 때 이렇게 이런 어두운 분위기에서 노래 연습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맞습니다. 되게 좋아요. 특히 집중할 때. 아 집중이 너무 잘 되더라고. 이렇게 하면. 우리 애들이 또 어두운 걸 좋아해요. 그리고 여기 에어컨도 빵빵합니다. 맞아. 아, 빵빵. 진짜 좋았어. 에어컨이 되게 여기 뒤에 보면 산소 발생기라는. 아 맞네. 켜져 있나? 켜져 있어요. 근데 나 솔직히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. 아 근데 이거 어플로 해야 켜져.
왜? 이거 잘못 붙여 잘못 붙어 있대. 아 진짜요? 아, 그 아, 이때까지 꺼내 지금까지 뭐 한 거야? 이게 어떤 방은 온으로 해야 켜지고 어떤 방은 오프로 해야 켜져. 아, 진짜요? 맞아, 저기 파란 불이 들어왔어요. 아 이게 파란 불이 들어오면 켜진 거구나. 기네 보이나? 몰랐네. 나 내 방 그동안 그러면 산소 안 했구나. 이산화탄소로 가. 아 그게 다 그게 다 붙어 있더라고. 에이 나쁜 놈. 이엔쌤 오늘 뭘 가르쳐 줄 거예요? 아 오늘 제가 여러분 피아노 쳐줘요. 피아노를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. 가르쳐 주세요. 잘 보시죠. 어디서 많이 들어? 어 어떤 분 도레미송 도레미송 아 어떤 분 오늘 생일이시래. 진짜요? 예 어떤 분 오늘 생일이시래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생일 죄송합니다. 아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돌아온다는 공지가 떠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,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맞아요. 입이 근질근질했거든요. 맞아요. 감사합니다. 아 정말 댓글 볼 거 댓글 볼 거 있나? 댓글 댓글 아하 예. 자 예. 한번 읽어줘. 나도 네. 좋아요. 댓글에 좋은 좋은 댓글에 와. 승민이 형 학교 잘 다녀냐고. 네 다녀왔습니다. 아 예. 다녀오고 바로 지금. 와. 이 라이브를. 스키즈가 뉴욕 너무 재밌게 갔다 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혼자 뉴욕 가신다. 와 아? 진짜요? 오. 스키즈가 갔던 곳 다 갔다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. 와 아우. 스키즈 코스. 와. 스키즈 코스. 스키즈 투어. 재밌게 다녀오세요 여러분. 네. 센트럴 파크 꼭. 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댓글에 저희 그 이제 구내식당이 생겼잖아요. 네. 아. 집밥, JYP 예. 밥. 아 집밥. 아 진짜 말도 안 믿네. 진짜 안 됩니다, 맛있어. 진짜 맛있어요. 아 그냥 진짜 맛있어. 먹을 때마다 이페야. 놀라워요. 맞아. 아 진짜 진짜 같애. 맛있어요. 네. 어제 메뉴 메뉴 말해도 되나? 메뉴 어제 곤드레밥 나왔거든요. 맞아요. 곤드레밥에다가 계란 넣고 계란 넣고 거기다가 그거 나왔어요. 김치 참치 볶음 요리도 나와서 그것도 먹으면서 마지막 샐러드로 마무리. 아, 그리고 막 치킨 같은 것도 막 윙 맨날 맛있어. 맨날 맛있었어요. 저는 어제 점심도 맛있었어요. 어제 점심은 뭐였었어? 부대찌개. 아 부대찌개. 부대찌개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맞아요. 야,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. 조기구이랑. 아 오늘이야? 아 오늘이야? 오늘 저녁. 와아 예. 나 지금 상당히 기대 중이야. 야 조기구이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네. 나도 맞아.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아직 안 됐구만. 좀 많이 아 너무 기대한다. 우진 더 기대할... 우진스 치킨에 행복했겠네. 빠질 수 없지. 와 치킨 와 너무 맛있게 와 어제인가? 이엔이 어제. 바가지 머리 너무 잘 어울린대요. 바가지? 바가지? 아이고 바가지는 아니에요. 바가지가 바가지 아니네. 제가 머리가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여워 잘 어울려. 보여드려봐 우리 이엔이의 바가지 머리. 귀여워. 귀엽네요. 아 휴깅이도 네 저 똑같은 우리 댓글이 하얘가고 황그랏? 나 황그랏 됐다. 황그랏 너무 웃겨. 그라차차 우리 여러분 황그랏 정인 I love you. Yeah I love you. Oh, feel this is 턱선. 턱선? Yeah you're yeah 턱선. 잘 보이네 조비 형이. 빛 때문에 아닌가? 오, 뭔가 되게 보이네? 살이 빠져 보인다. 오 살 아니 일렉션 살 좀 빠졌어요. 아 진짜? 와와 신기하다. 와 턱선. 턱선 지금 보이네요. 와 와 오 오 아직도 와우. 이엔이랑 yeah. 승민이는
이제 어딜 가야 한대요, 여러분. 맞아요. 어디로요? 안 알려줄 거지. 안 알려줘. 안 알려줘. 알려줘. 그러면 우리 먼저 가고, 네. 둘이 이제 조금 더 하는 걸로 하자. 오케이.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 둘은 네,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하세요. 네, 가자. 인사할 기회. 네, 네, 내가 있는데. 들어줄게. 그래, 자, 해라. 해라. 인사해라. 네. 인사해라. 자, 고.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올 거예요. 찾아올 거예요. 기다리세요. 무슨 컨셉이야? 스태프, 스태프 우리 인사. 아니야, 마지막이 아니니까 공식 인사는. 아, 저희들 할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기다리세요. 오케이. 아 그리고 그 뭐야 뉴욕 사진 아직 안 올린 거 많으니까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예. 맞아요. 기다리세요. 갈게요. 안녕. 일로 와. 안녕. 기다리세요. 안녕. 예나 안녕 승민아. 오케이. 자. 현재 형 필릭스 타임. 예스. 우리 둘이 예스. 아, 나 피아노 칠 줄 알아? 조금 배웠어. 학교 때 그러면 내가 너 피아노 직캠 찍어줄게. 눌러봐. 조금 그래서 배웠어. 찬영 방법대로. 나 일단은 되게 그렇지. 베이직한 기본 거를 많이 배웠어. 예, 됐다. 오케이. 이것도 이거. 되게 멋있게 나온다. 아니다, 내가 좀 더 분위기 있게 해줄게. 이거 끄고. 오! 이거야! 약간 그 되게 멋진 그 포들 이제. 오! 하잖아. 아니야. 미안. 아무튼. 와! 일단 여기까지 멋있어. 이것도 있잖아. 아이고. 따따라던던. 이거 뭐야? 피아노 연주야. 아무튼! 오, 예스, 오케이. 오케이.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야. 오케이. Oh, yeah. 까먹었어. 네, 아무튼. 네. 아니야, 지금까지 네, 빌릭스 피아노 네, 지금까지 피아노의 연주였습니다. 야, 짝짝짝짝짝. 우리 현준 씨 피아노 어떻게 치는지 아시나요? 아, 저 당연히 저 할 줄 알아요. 아유, 그 우리 노래 보컬 그 뭐지? 웜업을 할 때 그거 있잖아. 그 한번 보여 주십시오. 현준 씨 어떻게 하는지. 네. 아, 잠깐. 뭐지? 나 칠 수 있는 피아노 하나 있었거든. 나 까먹었어. 아니면 하나 나 그 아니면 그 우리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또 뭐 있지? 뭡니까? 괜찮아요, 그쵸? 아 나 칠 줄 하나 있었는데 뭐지? 보여주십시오. 보여줄 수 있으면. 코드 쉽지 않네요. 잠깐만, 나 무슨 코드인지 까먹, 그 노래 코드를 까먹었어. 나도 까먹었어. 노래 내가 좋아. 않아요? 이렇게 현진 씨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잘생겼고 이렇게 가사를 몰라요. 탈락. 열심히 해서 아 피아노 다 까먹었네 진짜 이거. 아 진짜 아니요 괜찮아요. 다음에 또 멋지게 쳐. 우리 다음에 네 좀 더 멋있게 쳐드릴게요.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. 다음에 배우면 되죠. 또 뭐지? 아 그다음 뭐지? 가사를 모르겠어요. 괜찮아요. 아 괜찮아요. 까먹었어요. 우리 다 까먹었어요. 근데 오늘 다들 너무 바쁘신가 봐요. 맞아요. 네, 형들이랑 또 바쁘고. 맞아요. 지금 다 바빠요, 여러분. 저희는 아직은 안 바쁩니다. 아직. 너무 밝다. 야, 아 근데 정말 와 그냥 머리가 와우.
그럼 불이네. 불이다. 불. 근데 오늘 우리 형들 특히 형들이 좀 바쁘고 뭐 자 우리 슬라차 형들이랑 항상 바쁘고 하니 또 항상 바쁘고 뭐 새벽까지 막 하더라고. 그래서 막 숙소에 늦게 들어오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우리 형들한테 정말 감사해요. 우리 좋은 노래를 맞아요, 만들어 여러분. 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정말 이번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맞아요. 이번에 좀 더 뭐라고 했지? 힌트 해피 좀 더 활발하다. 그 뭐지 그거 보셨죠? 그 저희 어제 나온 거 포스터만 봐도 뭔가 디스트릭 9 같은 분위기랑 좀 다르잖아요, 그죠? 맞아요. 약간 되게 좀 더 장난치는 느낌, 조금 그런 느낌 있는데 뭐라고 그러지? 오케이 여기까지. 되게 퀴즈 느낌. 네 퀴즈 느낌. 네 지금까지 마무리할까요? 벌써 마무리하나요? 벌써 마무리. 우리도 해야겠죠? 바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도 사실 뭘 하러 가야 돼서. 맞아요. 우리 둘이 마무리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스텝 아웃. 안녕하세요. 다시 할게요. 하나 둘 스텝 아웃. 감사합니다. 스트레이키즈였습니다. 안녕. 다음에도 봬요. 많이 기대해주세요.